있습니다. 우리는 성화 3주년에 참 아버님께 지상의 책임은 우리가 다 하겠으니 아버님께서는 본향원에서 그동안 외로우셨던 하늘 부모님을 위로하시며 성령의 대상으로 자유로워 지시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지상에서의 우리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참 부모를 자랑하고 사랑하며 참 부모의 뜻을 온 세계 73억 인류가 다 알 수 있도록 전파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구절 한 구절 더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이 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에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제 또 8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8월은 어느 때보다도 대단히 혹독한 그런 절기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위도 더위지만은 마치 동남아에 와 있는 듯한 우기를 우리가 맞고서 8월을 보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몸도 마음도 많은 부분 힘든 그런 시간이었지 않는가 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것 또한 절기로 보면은 일반 대중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섭리를 알고 있는 우리 통일가의 모든 축복 가정들과 식구들은 이 절기 속에서도 참 부모님과 더 나아가서 하늘 부모님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마지막 섭리 때에 이 깊은 사정과 이해를 누가 가장 깊게 알고 있을까? 사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사탄이 7월 8월에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가정연합이 전진대회를 시군구를 통해 쭉 활동을 해가고 있습니다. 시군구 229군데가 종료가 됐습니다. 읍면동 또 통반을 통해서 마지막 섭리의 때에 참 부모님께서 주신 이 섭리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누가 가장 위협을 받을 것인가? 두말할 나위 없이 사탄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의 활동 속에 우리 스스로가 견디고 이겨내야 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대적인 사랑과 가치를 가지고 가야 될 때가 이 2017년 여름절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3년 총동원을 출발하는 절기이기도 하고 섭리의 새봄, 기적같이 찾아온 섭리의 소봄을 우리가 맞이했고 특별히 이 여름절기를 통해서 하계 40일 전도를 하는 그런 기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제 곧 종료가 될 텐데요. 천복궁 교구 식구 여러분들의 그 노고와 그 활동에 대한 공적 실적들이 이 8월 한 달에 저는 대단히 귀하게 나타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근본 1695년 2017년에 하계 활동을 통해서 수확을 한 이 결실은 우리 모든 통일가의 축복 가정들과 신종족 메시아의 앞으로 걸어가는 그 신앙길에
가장 두터운 디딤돌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부활되어지는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천주성화 5주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까지 날짜를 더하면 12일 남았습니다. 숫자도 참 좋습니다. 이 12수를 통해서 천주성화 5주년에 참 부모님 양이분께 대단히 귀한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공식 명칭은 문선명 천진 참부모 천주성화 5주년 기념 성화축제, 그리고 2017 천진 참부모 효정 천주축복식,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금번 천주성화 5주년은 성화축제, 결혼, 성화축복, 결혼축복의 의미를 담아 성화축제로 개최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73억 인류에게 효정의 전통을 빛으로 상속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효정에 대한 강조를 요즘 많이 하고 계신데요. 효정이라는 단어 속에서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 많은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정의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아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원절 그리고 성화절 두 절기를 중심하고 아버님 성화 이후에 3년 동안 우리는 천국 안착을 위한 효정 상속의 길을 심요정성을 통해서 걸어왔습니다. 이런 기대 가운데에서 이후에 4년 노정이 되는 이 국가복귀를 향한 섭리의 길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국가복귀를 이루기 위한 환경적인 섭리적 가치를 참 부모님께서는 기적같이 찾아온 섭리의 봄을, 그 절기를 우리 모든 통일가의 축복가정들이 맞이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토대 위에서 우리는 지금 사탄과 이 지상세계와 마지막 판가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군구 읍면동을 통해서 통반까지, 이런 기대 위에서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훈독 가정교회를 정착시키면서 완전히 이 지상에 있는 6, 7년 동안 응어리졌던 사탄의 뿌리의 근본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원리 말씀으로 교화시키고 부모님의 주신 그런 생애 노정을 통해 갖고 우리가 가야 될 근본된 인간의 삶의 지평을 열어가기 위한 그 활동들을 우리가 지금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섭리적으로 보면 대단히 중요한 때에 우리가 지금 그 생애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노정에 대한 과정들은 성화절을 중심하고 하나씩 하나씩 결실되어져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화 3주년은 효정의 가치를 상속받는 기간이었습니다. 심요정성 3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잠시 후에 결론을 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3년의 정성을 통해서 효정, 하늘과 부모님 양이분과 참가정 사이기대 속에서 나타난 그런 완성된 참가정을 통해서 천국이 출발되어지는 그 중심의 효정, 이 사상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주성화 4주년 작년에는 성화축제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고, 금번 성화 5주년은 성화축복과 결혼축복을 통해서 천상과 지상이 합일된 가운데서 삶과 죽음을 넘어서 우리 모든 통일가의 축복가정들에게 더욱더 명쾌하게 우리의 영안의 눈이 세상과 연결을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이 담겨질 수 있도록 부모님은 큰 축복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의 효정의 가치를 이제 우리가 깊게 상속받을 때가 됐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천상과 지상의 참 부모님께서 주관하시는 바로 이 천주평화통일국, 천일국, 더 줄이면 천국입니다. 지상천국, 천상천국을 이루어가는 삶들을 살고 있는데 그 중심에
효정이 있습니다. 효는 종적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참 이 전통과 역사 또 어원을 놓고 보면은 이게 정말 하늘의 계시적인 문화요 역사요 또 우리 어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 고서에 보면 효행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효는 밑에 사람이 자녀가 부모에게 윗사람에게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효행록에 보게 되면 그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섬기고 위하고 그 삶의 도리를 가르쳐줌으로부터 효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3대 축복을 주시고 그 기대 가운데서 인간이 성장 과정을 통해서 4대 사랑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 효는 그렇게 출발이 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 완성된 사회 기대 속에 종, 절대 불변의 가치, 하늘 부모님 중심한 절대 사랑의 가치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종이 바로서야 횡이 바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종이 삐딱하면 횡은 엎드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효종 중에도 효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효 속에는 종적 기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은 당연히 횡적 기대가 담겨져 있죠. 금번 천주성화 축제를 통해 가지고 부모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효정 사상입니다. 성화 축제를 통해서 참부모님의 전생의 노정을 우리가 상속받는 참부모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성화 때까지 아버님은 참어머님은 참부모님은 어떠한 노정을 하늘을 중심하고 걸어왔는가 그 기대를 상속받는데 누가? 바로 우리 축복 가정들이 상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입니다. 사랑을 확대시켜 나가는 거죠. 참된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성화와 축복의 가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잠시 후에 더 제가 결론을 내면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효정 사상, 효정의 가치를 상속받는 길을 누가? 우리 모든 통일가의 축복 가정들과 또 앞으로 축복받는 모든 미래의 축복 가정들에게 금번 천주성화 5주년을 통해 가지고 상속을 해주는 놀라운 그러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축복 가정들이 참 부모님의 그 효정의 빛을 통해 가지고 삶을 일궈 나갈 때 그 삶이 바로 심정 문화로 우리 사회에 정착이 되어집니다. 효정 문화입니다. 인류 역사를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문화가 정착되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일고자 하는 나라 천일국 축복 가정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 하늘의 문화 심정 문화 효정 문화가 정착되어지고 그 문화 속에서 통일의 역사 천일국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그 기대를 통해서 실체 천일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한번 천주성화 5주년을 부모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극정성을 들이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조금 그 관점에서 멀어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 이 12일 동안이라도 참 부모님과 특별히 실제로 계시는 어머님과 심정적으로 하나 되어져서 이 천주성화 5주년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풍성한 가치 속에서 금번 성화 5주년은 전과는 다르게 좀 더 많은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약 한 40여 개 행사가 크고 작은 행사가 바로 이 섭리조국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앞으로도 공지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특별히 본부교구 식구민 여러분들은 많은 참여를 통해서 은혜로운 금번 천일국 5주년에 천일국 5년에 가을절기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부모님이 주신 말씀과 섭리와 또 실체적 가치 속에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물수건 좀 줄래요? 물도 좀 주시고요. 제가 좀 감기 몸살이 와서 물수건하고 물 좀 갖다 주세요. 1905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천운을 상속받는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운, 여러분 천운이 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상속, 상속이 뭔지도 알고 있습니다. 천운 상속 길 가야 할 곳이죠. 근데 이 중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상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조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권한, 더 나아가서 뭐 자산,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것을 내가 상속받아서 내 마음대로 쓰는 거죠. 이거 탕진할 수도 있고 잘 발전시킬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부모님 주신 천운 상속의 길은 성경에 보게 되면 로마서 4장 이하에 보면 하늘로부터 상속받은 기업, 그 기업을 운행해가는 상속자가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아야 되느냐 하는 내용도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한과 권리, 그 소유를 물려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세상의 상속과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이 주신 그 상속권을 받아서 이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상속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운의 상속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승 발전을 시켜나가야 된다. 이 계승과 발전 속에는 영원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원히 이 지구상이 복귀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상천국이 이루어지고 천상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이후의 삶도 지속적으로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이 내려주신 바로 이 천운의 상속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천운의 상속의 길을 가고 있는데 단순하게 참부모님 걸어오신 노정, 말씀, 그리고 우리 통일가에 지금 읽어놓은 현실적인 상황들을 내가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우리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참부모님의 상속권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될 때에 특히나 지금 이 마지막 섭리의 때에 천국을 실체적으로 이루어가는 때에 부모님은 천운 상속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세상에 귀와 눈과 입이 더 크고 넓고 많습니다. 성경에도 끝날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나라가 도둑같이 찾아온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도둑같이 찾아온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도둑같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우리가 참 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축복 가정들이 이 천운의 상속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치 오타도 없이 이 상속권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주신 이 천운 상속의 길이 나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껴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런 때에 지금 하늘은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천복궁 교구시구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천운 상속의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늘의 천운의 상속의 때를 놓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한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통일왕국 시대가 지나고 남조 유대와 북조 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이때가 BC 9세기경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선민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유일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스리는 헌법은 하나님이 제정해준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통일왕국 시대에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한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도구였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치리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인간에게 주는 책임 분담이 있기 때문에 그 왕도 잘 치리해 가야 될 책임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치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왕이 잘못되면 그릇된 생각을 하시면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받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희나긴 세월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섭리의 중심으로 세우시고 선민으로서 이끌어 오시면서 이 민족을 통해서 다시금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노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상하셨던 창조 본연의 세계를 실현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에와 타락 이후에 3000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이 민족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도 모르는 가운데 그 나라를 통치해야 될 왕을 세웁니다. 그 왕이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울왕입니다. 그러나 그 사울왕이 책임을 다하지 못합니다. 다시금 그의 책임이 다윗에게, 다윗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자 솔로몬에게 이양이 됩니다. 자, 여러분, 아담 해와 타락 이후에 가정과 민족과 사회와 국가가 이루어지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하고 통일왕국 시대가 이루어졌는데 그 첫 왕 사울왕을 3000년 만에 준비해서 세웠는데 그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하늘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그 다음 다윗에게 또 솔로몬에게 이들이 바로 그 계보를 통해서 왕을 인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각기 그의 부모는 다 다릅니다. 물론 위로는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한 자손이죠. 그런데 이 세워진 중심 인물들이 통일왕국 시대에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120년이라는 통일왕국 시대가 무너집니다. 120년의 통일왕국 시대가 무너지는데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방의 여인을 데려오고 이방의 신을 모셔와서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신전에다가 모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모십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를 섬기게 합니다. 이방신을 섬기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왕도 이스라엘 민족도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깨지게 됩니다.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원리 우편에서 보아서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런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남북조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대죠. 남북조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남북조 시대에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최고조에 달했던 때가 바로 이 아합 왕 때였습니다. 아합 왕은 이 사람도 이방의 여인 이사벨을 아내로 삼습니다. 이게 세상에 보면은 자기 닉네임을 많이 정하는데 이사벨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 여인이 아름다움이 있었나 본데 그러나 이 사람은 사탄의 주범이었습니다. 당시로 돌아보게 되면 이걸 알면 이 이름을 우리 여성들이 쉽게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하나님을 불신하고 아합 왕이 이사벨을 데리고 와서 이사벨이 오니까 뭐가 왔냐면 이방신이 또 들어옵니다. 이방신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옵니다. 이건 두 부부입니다. 아세라신은 바알의 아내입니다. 당시에 보게 되면 바알신 이 이방신은 여인들을 수없이 거느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힘이 센 신이 아세라신이었습니다. 음란의 신이었습니다.
자, 이래 놓고 보니 통일왕국 시대를 이루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시고 기뻐했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갈라지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마나 비통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이방신을 데려와서 이방신을 섬기게 하니 그 바알신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철천지 원수 중에 원수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아합은 이방신을 데려와서 하나님을 모시는 모든 선지자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신의 선지자를 쭉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서서히 이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망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 땅에 하나님은 떠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놓고 보게 될 때에 그 시대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누구 한 사람, 왕이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자라고 입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안으로 삼키고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심지어는 이방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사회적 풍토였습니다. 이런 때에 하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사탄으로부터 유린당하는 처참한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한 섭리를 다시금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중심인물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중심인물은 길르앗 땅에서 농부로 생활하고 있었던 엘리야를 찾습니다. 자, 이 엘리야는 나라의 왕도 아니요, 황족도 아니요, 또 어떤 부족의 족장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서민도 아니었어요. 돈 갖고 있는 돈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천민의 자리에 있는 농부였습니다. 자, 이런 비참한 심경을 가지고서 농부 한 사람을 찾아간 그 하나님의 심정, 정말 이 엘리야를 제가 쭉 공부하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섭리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피부로 깊게 느꼈습니다. 또 보게 되면 엘리야도 성격이 아주 유별났습니다.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이런 엘리야를 찾아갔던 하나님의 심경을 부모님은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하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왕으로부터 족장들과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으나 결국 찾지 못하고 그 시대의 민족적인 슬픔과 천적인 슬픔을 알고 염려하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며 울부짖는 하나의 모습을 찾아 세우셨는데 그가 엘리야였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왜 하늘로부터 택함을 받았는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이 왕으로부터 핍박받고 고난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7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7천 무리를 뒤로 하고 바로 이 엘리야를 찾으신 하나님은 어떤 심정을 갖고 찾았을까? 엘리야가 우리말로 표현하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이름 그대로 그는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비록 농부였지만은 하늘을 섬기면서 금욕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민족을 하늘로부터 올바른 그런 선민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고심하는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한 유일한 사람으로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합 왕을 목이 쉬어서 듣기가 좀 거북했나 봅니다. 우리 사모님께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나님을 버린 이 아합왕의 주권하였던 이스라엘 민족 앞에 하늘의 부름을 받은 바로 이 엘리야는 얼마나 깊은 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민족과 종족을 대신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합 왕에게 쫓아갑니다. 이제 막 그냥 풍악을 울리고 술을 마시고 음란신을 섬기면서 잔치가 열리고 있는 곳에 가서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은,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아합을 향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이방신을 숭배하고 또 이방 여인을 따른다면 당신과 이스라엘 민족은 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은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어떻게 했냐면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어떻게 했느냐,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싸운 것이 아니라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비참하게 도망길을 갑니다. 하지만은 도망가다가 산기슭에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이 피하는 것은 잠시지만 하늘의 뜻을 섬기고 따라가는 것, 이것은 내게 있어서는 천적인 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회개를 하고 하늘 앞에 언약을 하고 이 길을 가기를, 이 뜻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도 거기에 감동을 해서 이 쫓겨서 도망가는 엘리야의 그 심정을 헤아리면서 성경에 보게 되면 까마귀가 찾아와서 먹을 것을 날라다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느냐, 3년 6개월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그런 가운데 기근에 허덕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굶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기근에 허덕이기 시작합니다. 3년쯤 지나서 아합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바로 이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찾질 못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먼저 찾아갑니다. 아합 왕에게 와서, 그리고 바로 그 아합 왕과 같이 있었던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제 850명과 내가 대결을 하겠다. 그때 아마 약 한 850명 정도 데려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결을 하는데 총칼로 무기로 대결을 하면은 나는 혼자니까 지니까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아서 그 위에 황소를 올려놓고 하늘에게 섬기는 의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이 거기에 불 붙이게 되면 이기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결 장소가 가르멜산인데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모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제단을 썼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바로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사제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해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거기는 숨은 뜻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어떤 면에서는 좀 짓궂은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해서 불이 붙나 안 붙나 좀 보기도 하고 또 약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자, 엘리야의 양보에 의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제물을 이제 올려놓고 황소를 탁 이제 묶어놓고 의기양양하게 제사를 지냅니다.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칼을 휘들고 기웃뚱기웃뚱 하면서 하루 종일 제사를 올립니다. 빨리 바알 신이여, 아세라 신이여, 이 황소에게 불덩이를 내려주십시오. 밤새 하지만은 꿈쩍도 안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안달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자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고 또 서로 죽이기도 하고 또 양 막 몽둥이로 자기 자신을 치기도 하고
서로를 부둥켜 안았고 막 끌어내리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런데도 바알 씨는 역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자꾸 부추겼어요. 야, 너희들 신 바알, 그 바알이 신이 아니냐? 그렇게 하고 되겠느냐? 더 크게 소리 질러라. 지금 바알 신이 깊은 사색에 잠겼으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 집니다. 그래도 꿉쩍하네요. 아무래도 네 신이 여행 갔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더 크게 외칩니다. 외출했고 더 나아가서 잠을 잘 수도 있으니까는 너희들이 소리를 지르고 지금 그렇게 춤을 추고 노래 부를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 갖고 있는 무언가를 신에게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막 자해를 한 것이거든요. 결국 밤새 제를 올렸지만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나 아왕이나 그 참석했던 수많은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자빠집니다. 이럴 때 엘리야는 히브리 자손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돌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황소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물을 하염없이 적십니다. 장작불을 놓고 또 이 돌단 주변을 해가지고 쭉 수로를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마치 비에 흠뻑 젖은 제단처럼 그렇게 쌓아놓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불이 붙을래야 붙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다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하늘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고 외치면서 깊은 기도와 정성을 드립니다. 일순간 하늘이 번쩍하면서 불교등이 확 내려오면서 그 제단의 황소를 확 불태웁니다. 그리고 수로에까지 장작은 말할 것도 없이요. 그 물이 기름처럼 타오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 여호와의 깊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냥 단순하게 이 황소에게 불을 붙이면 저들이 믿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해라 해서 엘리야가 그런 역사를 행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엘리야는 일곱 번 그 제단에다가 절을 하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면서 쭉 가뭄이 이제 다 고갈되고 해결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는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아방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래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방도 이스라엘 민족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방은 그 광경을 보고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행한 그 모든 일을 이사벨에게 가서 고합니다. 이사벨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사벨이 깜짝 놀라서 군대를 보냅니다. 여기에서 엘리야는 그들과 맞싸워서 싸운 것이 아니라 다시금 도망을 갑니다. 이사벨에게 대적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1600km가 떨어진 곳 유대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엘리야는 하늘에 내려준 권능과 또 능권을 일시적으로 망각해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판단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니까 성경을 보니까는 이 엘리야도 일단 불리하면 도망가는 게 우선이더라고요. 도망가고 보더라고요. 도망가서 뭘 하는가 봤더니 하늘 앞에 이렇게 절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회개도 빨라요. 하늘은 수많은 사람 중에 찾아서 온 중심인물이기 때문에 다시금 버리지 못하고 바로 이 엘리야를 다시 거두십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런 토대 위에서 그의 연약한 가슴을 그의 연약한 신앙심을 북돋아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그렇게 혼출이 났기 때문에 쉽게 가지 못합니다. 결국 유대 땅에서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엘리야는 40주야로 그의 조상들이 하늘과 인연을 맺었던
시내산 가까이 있는 호렙산으로 피합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데 어딘들 안 가시겠어요? 엘리야는 그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쯤이면 하나님도 포기했겠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엘리야가 국경을 넘어서가는 것을 다 보호해주고 길제배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로뎀 나무, 이게 이제 파키스탄에 있는 나무인데요. 이게 이제 크면 2m, 3m 정도 됩니다. 콩과류, 콩이 열리는 거예요. 그 그늘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하나님이 보낸 거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갖다 줍니다. 그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40주야를 걸어왔기 때문에 얼마나 허기 졌겠습니까? 물도 마시고 싶었고 목도 말랐기 때문에 지칠 대로 지친 엘리야에게 이렇게 또 하나님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를 떠난 줄 알았던 하나님이 갑자기 40일 만에 나타난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자다가 깼으니까요. 하늘을 바라보니 펑 광채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얼떨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을 열심히 생각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참 생각하고 있니까 이것도 아니거든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손주들보다 아주 연약한 자입니다. 다시 소명을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한 이 말은 하나님을 위로하거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고자 한 그러한 응답도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를 피하고자 하는 비겁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그 소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겠지만 그의 행한 행동은 이렇게 하늘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피통한 심정을 가지고 다시금 이 엘리야를 붙들고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내중 가운데 분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강한 바람으로, 때로는 지진으로, 때로는 불기둥으로 네가 이래도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살아있음을 네가 느끼지 못하느냐? 자, 이럴 때 엘리야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여, 당신의 예언자들이 모두 저들의 손에 죽고 이스라엘 민족 앞에 나만 남았나이다. 갈래야 갈 수 없습니다. 몰르고 몰리는 이 자리에서 저는 어이 아오리까. 몰르고 몰린 나의 이 심정을, 나의 신세를 하늘이시여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간곡한 심정으로 돌아옵니다. 이때는 불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그의 심정을 통해 가지고 그의 마음을 사고 하늘의 그 이사골픈 심정을 동경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심경으로 토로를 하십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야합의 수중에 있으나 그 가운데 할례를 지키며 바알에게 굴하지 않는 7천여 명의 무리가 있는데 이를 어찌할고, 어찌할 것이냐 묻지 않았습니다. 이를 어찌할고, 아방의 수하에서 고통당하고 바알에게 굴하지 않는 이 7천명의 무리를 너는 어찌하겠느냐. 이 말씀은 엘리야의 심정을 깊게 파고들어가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단적으로 7천 무리가 아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농부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심정, 그 심정을 깊게 헤아려 줄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던진 말이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멕셋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7천 무리들을 위해서 너는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그 길을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만약에 하나님의 심정을 미리 깨달았다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엘리야는 이사벨의 행동을 통해서 도망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서 싸웠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천사장이 떡과 물을 주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나와 더불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겁하게 도망가거나 지친 모습이 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는 그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 고통과 시련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컸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어쨌든 엘리야가 외친 그 음성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3년 반 동안에 기근에 쌓입니다. 가멜산에서 불기둥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실체화가 되어져서 나타난 것이죠. 자, 이렇게 엘리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부터 설득이 되어져서 그 깊은 사랑 속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땅에 향해서 발길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하늘의 사자로 엘리사를 세워 엘리사로 하여금 예후와 하세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권고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고난과 시련, 탄감의 길을 가지만은 미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기대를 곧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런 기대 위에서 예수님이 4천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 땅에 강림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엘리야는 수많은 그런 역경 속에서 비록 그가 하늘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기도 했지만 하늘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심경을 가졌던 때가 더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늘은 한번 중심인물로 세운 사람은 절대로 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늘과 인연된 손을 놓지 않는 이상 하늘은 늘 언제나 역사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중심인물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도 예수님이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곡한 기도를 할 때 모세와 더불어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하늘의 그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불신하고 때로는 도망가고 때로는 하늘의 뜻을 저버리고 그의 육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결국 마지막 하늘이 내민 손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천복궁 교구모 식구 여러분, 축복가정 여러분의 지금 심경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전심 전력을 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낙담하고 때로는 지금 뒤로 물러서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엘리야처럼 하늘로부터 참 부모님으로부터 동일가로부터 바로 이곳 성전으로부터 도망을 가고자 하는 심경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본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처럼 담대하게 그리고 아주 간곡하게 당부하신 가운데 엘리야를 찾았지만 그 담대하던 엘리야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천주성화 오진을 통해서 천상에 계신 아버님이 나에게 우리 축복 가정들에게 무엇을 지금 권고하고 계실까요?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물음 앞에 여러분은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 아버지 제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는 걸 놓고 보면 지금 이 시대보다 정말 간곡한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유대 교인들이 성전에 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매일 꽉 들어찼으니까요. 끝날에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예식도 의식도 주변 환경도 먹을 것도 그리고 많은 그런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부활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하늘은 그 유대교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4천년 동안 오직 외길 하늘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왔던 바로 그 유대교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 부모님은 왜 자랑을 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저주의 땅으로 내몰았습니다. 왜일까요? 당연히 오신 메시아를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맞이하지 못한 까닭과 연유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늘의 음성에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무지라는 것은 뭐냐? 알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위정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부모님을 중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오신 제림메시아 참부모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해방, 더 나아가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구두기를 걸었던 부모님의 생애 도전 가운데 천국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대단히 아주 명쾌하고 정확하게 뜻을 보면서 앞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것이 잠재해 있지만 그래도 이 마지막 섭리 때의 기적같이 찾아온 섭리의 봄을 통해서 협회가 세운 5대 정책을 교구와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가면서 섭리적 소명을 다해나가는 우리의 삶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부모님 주신 말씀 가운데 3년이란 이 총동원을 통해서 그것조 출발을 희망 대한민국을 통해 바로 이 모든 5천만 동포가 참 부모님의 뜻을 알고 이 나라 이민족의 하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큰 중기를 가지고서
사탄이 붙들고 지금 놓지 않는 6천년의 그 암흑은 타락의 혈통을 끊기 위해서 가정으로 깊숙하게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 가운데서 통방격파와 훈독 가정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정착시켜 나감으로 말미암아 실체 천일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이제 우리가 헛되이 결과가 나타나게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지금 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그 물음 앞에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라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5년 동안 걸어왔던 부모님을 중심한 이 섬미적인 노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고자 하는 바로 이 하늘의 상속권을 우리가 상속받아야 됩니다. 심효정상 3년을 통해 가지고 사위기대 완성을 하시고 실제 천일국의 시대를 통해 가지고 바로 일체권, 어떤 일체권이요? 천주와 지상, 천주가 일치되는 일체권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천일국이 지금 출발되어져서 근본에 바로 이 천주성화 5주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4주년 때 참부모님께서 성화축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화축제는 영생의 길을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참부모님의 바로 이 성화축제 4년의 완성수를 통해 가지고 양이분께서 걸어오신 전 노정을 통해서 지상과 천상의 영계의 문이 열리고 그 기대 위에서 영생의 길을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고 그 영생의 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참부모님이 걸어오셨던 삶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인생사가 있을 때 그는 천국문을 들어가는 주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과 더불어 근본 섭리의 봄 기적같이 찾아온 섭리의 봄 천일국 5년을 통해서 바로 이 성화절에 부모님께서는 3대 정책을 통해 세운 5대 전략을 가지고 추구해 나가는 대한민국의 우리 축복 가정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것이 세계로 확장되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 축복 가정들의 이 전진대회를 통해서 승리권을 상속받아서 다시금 한국에서 바로 이 성화축제와 축복축제를 통해 부모님께서는 삶과 죽음을 넘어선 통일가의 축복 가정들의 그 위대한 삶이 나타나길 바라고 이것이 인류 앞에 전해지길 바라는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화 이 속에도 삶과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지상에서의 삶을 종료하고 연계하는 가장 중요한 문턱입니다. 축복 타락한 인류가 거듭남을 통해서 참 부모님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전승받는 죽어야 사는 거죠. 이 관계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한 분은 완성된 실체로서 연계해가는 거고 한 축은 타락한 인류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삶과 죽음을 통해서 내가 잃었던 하늘 부모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근본의 축복의식은 그 의미가 또 다릅니다. 여기에는 타락한 미혼 남녀가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2세, 3세 우리 축복 가정들의 축복이 있습니다. 또 입적 축복이 있습니다.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축복의 의미는 정말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성화 축복, 성화 축제는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참 부모님의 완성된 삶의 실체입니다. 이 실체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이 또 세상 인류가 축복을 받아서 중생 거듭남을 나를 죽이고 내 혈통을 끊고 하나님의 혈통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2세들, 3세들 축복 장르의 축복은 이미 신약과 구약 시대에 언약되어진 성약 시대에 언약되어진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 자녀들의 축복은 그 전통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유일한 하늘의 전통으로 전승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1세 축복받은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역사와 전통과 문화는 2세를 통해서 이제 확장되어져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문화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축복, 자녀들의 축복은 단순한 결혼 축복이 아니라 하늘이 예비한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입적 축복은 뭐냐? 바로 이 일반 축복 가정과 축복 자녀들의 축복을 받는 이 당사자들이 천주 평화 통일국, 천일국의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천국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는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낙원의 열쇠를 줬습니다. 천국문 열쇠는 참 부모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입적 축복을 받아야 성화를 통해 갖고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문 열쇠를 주는 것이 바로 이 입적 축복식입니다. 아직도 입적 축복식을 받지 못한 모든 축복 가정들은 축복 가정이든 1세든 2세든 모두가 다 이 입적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인침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의 이 축복에 대한 가치가 이런 놀라운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축복도요 이날 9월 7일날 같이 참부모님께서 축도해 주시면서 진행됩니다. 모든 축복이라는 결혼, 이 의식을 근본에 다 모아서 바로 성화 축제의 한 큰 우산 속에서 이 모든 하늘이 주고자 하는 축복을, 참부모님이 주고자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대한 효정, 세상의 빛으로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아직도 잠자있는, 조금은 뒤로 가 있는, 조금 마음이 서운해져 있는, 마음이 아프고 뜻길을 가는데 지쳐있고, 혹은 내가 오늘 신앙길을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마음을 떨구고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그리고 힘차게 외치십시오. 두 손 부쩍 들어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제가 여기에 있나이다. 이 물음 한마디에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는 못 받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하늘은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겁니다. 그 물음 앞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을 향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책임이 무엇인가? 참부모님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것, 참부모님의 뜻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 더 나아가서 인류가 알 수 있도록 내 스스로가 노력하는 것. 참부모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오늘 천주성화 5주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천복궁 식구 여러분, 근본 참아버님 천주성화 5주년을 통해서 깊은 이해를 갖고 이 시대의 하늘이 주고자 하는 그 음성과 더불어서 우리가 밝은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강한 하늘을 향한 답을 내줄 수 있는 그 지혜가 이제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시여,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부모님, 제가 여기에 있나이다.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은총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응답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